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저널을 셋업하고 제가 기록하는 블랙저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월 셋업 영상이 늦은 이유는 3월 영상에서 결산 페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록해보고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삭제할지 결정하려고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기록한 상태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블랙저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보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3월 블랙저널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날씨 트래커입니다. 날짜 위에 스탬프를 찍어 완성했어요. 쿠폰 채워가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꽤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페이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결산 페이지를 기록하지 못하는가? 에 대한 생각을 나름 진지하게 해봤어요. 가장 큰 이유는 블랙저널을 사용하는 목적, 용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저널을 헤비트 트래커, 말 그대로 습관을 추적하는 용도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결산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미 각각의 트래커가 실행하는 과정이자 결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꼭 만들어야 한다면 리뷰 페이지인데, 리뷰가 필요한 경우 해당 페이지 여백에 쓰고 있어서 이 또한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서 떠오르는 노트가 한 권 더 있죠. 데일리 로그. 저는 블랙저널을 두 권으로 분권하여 사용 중입니다. 오늘 셋업하는 헤비 트래커 특화 노트와 데일리 로그만 기록하는 노트. 그럼 데일리 로그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부분만 메인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블랙저널은 3월 블랙저널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월간 커버, 날씨 트래커, 아침 한 줄, 만보기, 커피 앤 가계부, 무드 앤 마음 챙김 트래커를 셋업할 거예요. 익숙한 제목이지만 들어가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셋업하면서 각각의 헤비 트래커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블랙저널을 왜 기록하시나요? 아마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갖거나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연히 발견한 책이 블랙저널이었고, 때마침 새로운 형태의 기록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내 입맛에 맞게 디자인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셋업하고 있는 이 블랙저널에 맞춰 이야기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바꾸고 싶을 때 블랙저널을 활용합니다. 이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최종 목표에 맞출까요? 저는 파악하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놓쳤다, 하지 않았다 하면 다시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매일이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쓰다 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라고요. 물론 쓰지 않는 날도 있지만 그럼 또 내일, 오늘이 시작인 거죠. 그래서 1번, 기존의 생활 습관 파악하기. 바꾸려는 습관을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는지 파악하는 기록을 해요. 2번, 파악한 습관에 맞춰 단계를 나누어 실행하면서 나에게 맞게 수정해 갑니다. 3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에 가까워지게 셋업하거나 기록 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4월은 튤립으로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테들러 그래핑 마카이고,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물이 떨어져도 번지지 않습니다. 혹시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친구에게 선물 받자마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번졌을까요? 번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색칠을 하고 워터 브러쉬를 바로 즉시 사용을 하면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칠하고 워터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 정도로 번집니다. 크레올라 수성 마카는 수성 마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지겠지요. 수성 마카보다 경계선이 뚜렷하고 색깔이 많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테들러 그래픽 마카로도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빠른 붓질, 건조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에 사용하면 이 정도로 번지지 않아요. 똑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색칠하자마자 바로 즉시 워터 브러쉬를 사용했지만 일반 종이에 사용했을 때는 풀어짐이 좋지 않지요. 도화지에 했을 때보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들러 그래픽 마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채화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채화 전용 종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 셋업해 볼게요. 글씨는 0.3 사이즈로 써줄게요. 4월 커버와 날씨 트래커가 완성되었습니다. 3월 방법이 재밌어서 이번에도 그때와 같이 표시해 주려고 해요. 날씨 트래커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하늘을,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왜 매일 바닥만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도 보고 주변의 핀 꽃도 보면서 살자 한 것이 날씨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셋업하고 있는 페이지는 아직 맞는 제목을 붙이지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여유로운 아침을 만들고 건강한 하루 시작하기예요. 3월까지 일어난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을 찾습니다. 원인 찾기예요. 그 다음 그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 실행하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침 한줄 트래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옆에 숫자는 날짜이고 일어난 시간 쓰고 일어나서 한 일을 한 문장 또는 간단하게 단어로 써줄 거예요. 이 밑에 숫자는 30일까지 기록을 하고 1위부터 6위까지 순위를 매겨줄 예정이에요. 다음은 만보기. 3월에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라는 제목이었어요. 따로 하고 있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걷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동일해요. 다른 점은 디지털 기록과 병행할 예정이에요. 걸음수를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앱을 활용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커피 앤 가계부 트래커입니다. 만보기와 마찬가지로 3월과 같은 형태이지만 기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마시는지 파악했으니 이번에는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커피와 사 마시는 커피 포함이고 하루에 한 번 마시기가 목표예요. 그리고 커피값으로 얼마나 지출하는지 남겨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마셔도 원두나 믹스를 사기 때문에 지출이 생기더라고요. 데코러쉬를 사용해 표시해줄 예정입니다. 데코러쉬는 수정 테이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수정 테이프는 사용했을 때 글씨를 가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요. 데코러쉬는 뒷 배경이 투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지막은 무드 트래커 마음 챙김 페이지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써주려고 합니다. 무드 트래커와 마음 챙김 트래커가 따로 떨어져서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작동이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셋업을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 디자인으로 해봅시다. 마지막 무드 트래커와 마음 챙김 트래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계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느냐?
부정적인 마음이나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했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이 더 증폭이 돼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더 악화시키는 그럴 때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월간 커버와 날씨 트래커, 아침 한줄, 만보기, 커피앤가게부, 무드 트래커, 마음 챙김 트래커를 셋업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월 헤빗 트래커 특화 블랙 저널 셋업이었습니다. 데일리 로그는 이전에 소개한 방법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인 다이어리는 후보니치 태초 윅스를 사용합니다. 날짜형이고 일면 일주 디자인입니다. 일면 일주란 한쪽은 주간이고 마주보고 있는 페이지가 프린업투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